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희 장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 괜찮았죠? 네, 오늘 종가 지수로 코스피 지수는 3,200포인트 넘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5월,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5월을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6월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네. 5월에 시장에 대해서 걱정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수 자체는 크게 하락한 것이 아니고 좁은 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오늘 5월에 종가 기준으로 3,203포인트로 플러스 0.48%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0.44% 올라서 981포인트고요. 그러면 3,266포인트가 역사적 신고 지수니까 네. 사실 뭐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런 지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그나마 여기서 선방하면서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좋지 않은 5월을 보냈다고 보여지고요. 5월에 체감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은 우리 다뭐 그쪽을 원망하고 있지만 공매도 부분 시행 으로 공매도. 인해서 종목별로는 공매도에 지금 시달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좋지 않은, 체감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은 보면은, 사실 그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의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쭉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고 있었던 종목들은 6월에 좀 반등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0.48% 3,20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4,440억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들의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5,204억의 순매수였고요. 개인들이 2,588억 순매수였습니다. 네. 기관들은 7,807억 순매도했는데 이 7,800억 중에 금융투자가 6,800억 순매도했습니다. 네. 연기금이 약 1,0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시사를 하는 건데 하나는 금융투자가 그동안에 5월 내내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금융투자가 그랬던 것은 미니 선물이나 선물과 연계된 차익거래를 계속 했던 것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방위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수급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금융투자에서는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로 받는 이런 흐름이 이제 하루 이게 꾸준히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하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이제 뭐 매도를 다 했다. 지난 5월에는 연기금이 순매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뉴스들을 보면은 연기금이 이제는 팔지 않고 사지 않겠냐 그러는데 연기금이 강력하게 사줄 수 있는 그런 지수 때나 그리고 지금 현재 시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매도가 좀 주는 정도만 되더라도 좀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가도 좀 웃음을 좀 웃었는데요. 연기금이 좀 제발 팔지만 않았으면 하는 상황을 좀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한 쪽은 스펙입니다. 삼성 스펙 2호가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메타버스 관련주를 합병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스펙이 12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스펙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스펙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단기 급등의 또 달콤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스펙에 투자할 때는 이제 이런 것이죠. 예전에 그 백도리스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우회상장. 아, 예, 우회상장. 우회상장. 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증권사의 스펙을 만들어서 장외에 있는 기업을 정상적으로 상장하기 굉장히 힘드니 그 기업들을 합병을 해서 상장시키는 일종의 우회상장의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스펙들이 어디와 합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미리 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스펙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엄청 돈 벌겠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분들은 이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 못 사요? 이 주식을 사면 안 되죠.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이렇게 그 정보 갖고 그 친한 사람들 사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네. 아, 법적으로 IPO 담당자들, 예, IPO 담당자들은 그 주식을 사지는 못하죠.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온 정보가 아니니까 미공개 정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스펙은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을 합병하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무조건 이제 스펙이 또 막 급등하니까 스펙을 또 막 쫓아서 거래하실까봐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을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스펙들이 향후에 성장주들이 좋은 주식들이 이제 합병을 하면은 이제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한 섹터를 순서대로 보면 스펙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이 여행, 카지노, 면세점, 백화점, 편의점입니다. 그러면 뭐 답이 딱 나오죠. 시장은 완연하게. 네. 성장주, 가치주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소위 그 뭐 중국 관련주나 컨택트 관련주 위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을 보면은 이제 순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푸념을 많이 듣습니다. 주식을 그냥 들고 있으면 많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본전이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냥 있으면 다시 내려오니 이건 이제 매도를 해야지 내 돈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만큼 시장이 순환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특징 오늘 시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자동차주가 반등을 했어요. 지난주 말서부터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자동차 쪽에 약간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의 시장이 비교적 괜찮을 거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오늘 5G 종목들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실리면서 상승했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KMW, 이노와이어리스 등 5G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사실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얼마나 더 갈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네. 워낙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조정을 보이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매물이 많습니다. 그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따라서 그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확연하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종목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거래를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거래량이 급증했는지 최근에 조정 보이는 동안보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얼마큼 더 많이 급증했는가 이 부분이 향후에 그 주식이 연속적인 상승의 힘이 강도가 얼마나 강할 것인가가 판가름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펙 뭐 많이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래도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짧게만 그냥 간단하게 스펙이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하신 분들 계시네요. 기업을 인수를 하기 위해 목적으로 네. 증권사에서 이래서 저희는 이제 교보니까 교보 스펙 9호, 교보 스펙 8호 순서대로입니다. 그냥 여태까지 만든 게 9호라면 9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게 증권사에서 스펙을 만들어 놓고 껍데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하나 상장을 시켜놓고 네. 이걸로 이제 괜찮은 회사 하나를 잡아다 회사를 골라서 예 골라서 인수합병을 합병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키는 상장을 시키는 그 회사를 이제 상장시키는 예.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은 왜 나오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시황도 좀 말씀드리지만 긴 시간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요. 과거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소위 명동에 무슨 업자 이런 뭐 광화문 무슨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현금 부자들 뭐 이런 분들 소위 그 펄과 쉘이라는 얘기에서 쉘 껍데기잖아요. 네. 펄은 진주지 않습니까? 조기 껍데기. 예, 우리 그 상장 회사 중에 처음에 괜찮았다가 지금 거의 그냥 뭐 기업이 다 망해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뭐 한 200억 300억에 인수를 해요.
그래놓고 장외에 있는 기업들 중에 좀 괜찮은 성장성이 있는 한참 바이오, IT 뭐 이런 주들이 많이 했는데 이런 주들하고 합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백도리스팅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200억에 인수해가지고 좋은 알짜 회사를 인수시켜서 수천억으로 시가총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배씩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이 불법적인 경로에 했을 때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네. 사실은 좋은 장애 기업의 좋은 기업을 발굴한다라는 어떤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장에는 안 좋은 적인 역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이것을 합법적으로 증권사들이 IPO 담당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기업적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들이 이제 사실 IPO 부서하고 스펙 부서는 따로 있는데 그 부서들이 장외에 있지만 합병하기 이제 IPO 하기에는 아직까지 업력이 낮거나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들을 합병을 해서 그 기업이 빠른 시간 안에 주식시장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거 스펙 주의보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한번 아침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천억 달러인가 2조 달러인가가 어마어마한 돈이 이 스펙에 자금이 물렸대요.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네. 작년 하반기에 좋은 기간 동안 스펙에 상장을 시키면서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에 정말 좋은 주식을 상장한 게 아니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별 부실한 기업을 스펙에 상장을 시켜서 합병을 시켜가지고 고점으로부터 계속 떨어졌고 손실이 많이 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주의보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이슈가 됐던 게 삼성 스펙 2호가 메타버스 기업 하나를 인수하면서 좋은 기업을 인수했다.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붐이 되고 있지만 네. 결국은 얼마나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상장 하느냐가 이후에 이 스펙이 올라가느냐의 문제이지 모두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붐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스펙이 계속해서 뭐 지금처럼 계속 좋은 것이다 이런 부분은 꼭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5G가 의미 있는 상승을 했다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5G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지금 그 통신 관련해서 네. 5G, 6G에 관련해 가지고 부양책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미중 무역 저기 패권 경쟁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역이 아니고 기술 경쟁이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 5G 무선 통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좀 여기서 한번 이제 사실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들어왔지 않나. 이제 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가치 대비 네. 모멘텀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 떨어진 것도 뭐 좀 된 얘기고 예. 뭐 5G 인프라 한다는 얘기도 사실 예. 오래된 얘기인데 예. 별 뭐 또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오늘 같은 날 막 이게 5G 관련 장비 관련된 회사들이 막 다 같이 오르니까 네. 뭐 누가 이렇게 뒤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주식시장은 그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상투, 우리 지금 상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의 상투에 대한 시그널이 정확히 뭘까요? 상투의 시그널? 예, 상투의 시그널이 뭘까요? 우선주 급등.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거래량 우선주가 뜬다 잡주가 많이 뜬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정석으로 볼 때 채권에서 문제가 될까 아니면 개인 부채가 문제가 될까 부동산 급등이 문제가 될까 아니면 암호화폐에서 문제가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상하는 쪽에서 상투의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주 생뚱맞은 이상한 곳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시그널이 딱 나타나면서 거기서부터 상투를 치고 바닥도 어느 누가 바닥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닥은 아니거든요. 이 지금 섹터의 순환도 그래요. 정말 안 좋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거기서부터 올라오고 시작을 하고 사실 보면은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백화점이나 편의점주들 있잖아요. 네. 이런 편의점주 올라온 지 지금 한 달 정도 뿐이 안 됐어요. 네. 그 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주가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었거나 실적이 막 갑자기 좋아져서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시점에서 매기가 그쪽으로 가면서 자 싸다 저평가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주식시장은 굉장히 군중심리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투란 말씀이세요? 예? 지금 상투예요?
아니요, 제가 언제 그런 표현을 썼나요? 아니, 지금 상투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 표현을요? 죄송합니다. 네. 말을 끝까지 해야 되죠. 네. 상투도 그렇게 어떤 딱 시점에 어느 누가 딱 찍어서 여기가 상투다라고 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심리에 의해서 어떤 순간에 그냥 모두 다 아, 이거 이제부터 팔아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시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바닥도 그런 게 생기거든요. 작년에도 좀 그런 게 생겼잖아요. 그렇듯이 섹터의 순환도 가만히 보면 어떤 섹터가 모두 다 좋다라고 했던 섹터들은 어느 순간에 거기서부터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고 이제 뭐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 네. 또 어떤 섹터는 정말 정말 고생을 해서 힘들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뭐 20% 30% 오르는 그런 섹터도 생기는데 다분히 이 수급적 이유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네. 수급적 이유의 이면에는 심리잖아요. 그 먼저 단계에는요. 근데 그 심리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어떤 시그널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특별한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올라가면 그 이유를 사후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네네네네. 높아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 됩니다. 네, 좀 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삼성전기가 그 FPCB 사업부 연말까지 철수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적자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철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반면에 중소형 FPCB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이다라고 하면서 그쪽 섹터는 오히려 좀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FPCB는 PCB의 뭐 또 다른 기판, 버전 뭐 이런 기판입니다. RF 기판 네. 중에 이제 이름인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LG화학의 외국계에서 목표주가 하향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삼성 SDI의 목표주가 하향이 나왔어요. 삼성 SDI만 나온 게 아니고 그래요? 중국의 CATL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비중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크레딧 스위스가 또 낸 거예요? 아니면 오늘은 모건스텔레스 나왔습니다. 아, 다른 데서? 예, 예, 다른 데서 나와가지고, 오늘 그쪽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2차전지. 요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봤더니, 국민연금은 이 2차전지에 대해서 5월에 축소를 많이 했네요. 비중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고요. 근데 이 비중 축소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그리고 완성품 제조사들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 네. 오히려 그보다는 거기에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알짜 회사들 얘네들은 경쟁력이 있는데 네. 완성품 회사들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폄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네. LG화학이 하락을 할 때 또 LG화학이 뭐가 문제냐 뭐 기업 분할 때문에 지주사의 가치에 대해서 좀 저평가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시장에 가만히 보시면 네. 한번 어떤 노이즈가 나와서 좀 전에 5G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가 나와서 네. 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이렇게 매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매도의 심리에 의해서 악순환이 되면서 그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과정이 지나가야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곧바로 반등을 좀 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네네네네. 나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외국인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의심을 좀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매물이 나왔는데 야 공매도 세력이 그랬으니까 참고 견디면 돼. 또는 내일이면 바로 반등할 수 있어. 오늘 산 사람이 만약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는요. 네. 진짜 수급이 깡패입니다. 그냥 매도하는 측이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냥 그 매도가 계속 나와서 그것을 누군가 받아서 그만 그 매도가 멈추든지 아니면 그 매물을 누군가 받아서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 동안 좀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물론 이 섹터에 대해서 신뢰 또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보지만 네. 그 시기 시기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그 정프로가 시장을 네.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정프로 네. 라는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그 완성 그러니까 그 납품업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완성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아예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소제품 쪽으로 네. 강력하게 좀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네. 정프로가 좀 했었었거든요. 네. 아 왜냐하면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네. 어느 산업이 원가 경쟁하기 시작하면 끝났다. 네. 네. 네.
그 얘기를 정프로 하더라고요. 네네. 아 근데 그거를 또 많은 글로벌 투자 네. 은행들이 또 받아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대단하십니다. 네. 아. 그런데요, 사실 보면은 네. 여러분 전기차도 보시면 네.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경쟁이 심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철강, 조선 이런 쪽이 한때 그렇게 좋았다가 좀 그동안에 한참 헤맸던 거는 경쟁이 심해지고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어딘가 뭔가 좋다고 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주식시장은 쏠림 현상 나타나면 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요즘에 다시 좋아진다고 하는 그 OCI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에 소재가 네, 들어가는 네, 폴리실리콘. 네. 그게 예전에 300, 400달러인가 그랬어요. 아, 어마어마했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몇십 달러뿐이 안 됩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쪽에 경쟁이 심했거든요. 네.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 심화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뭐 시황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뭐 저도 늘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항상 초기 단계, 제가 예전에 S커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S커브? 예. 네.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게 성공할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누군가 프론티어가 있었고 딱 매수하기 시작을 하면, 기관으로 매우기 시작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단기 급등을 딱 합니다. 단기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한참 헤매요. 얘들이 한참. 왜냐하면 결과론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결과 나올 만한 시기가 안 됐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네. 결과가 나와서 상용화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테슬라를 예를 들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테슬라가 초기에 뭐 상인이 어쩌니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가는 급등했었어요, 초기에. 그랬다 한참 고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테슬라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도 테슬라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테슬라가 작년에 8배나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는 이제는 성수 단계에 들어가면서 차츰차츰 이제 좀 주가는 떨어지고 기울기가 오히려 낮아지죠. 오히려 차가 많이 팔려도 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매출이 늘어나도 네.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 사이클의 태동기서부터 성수기까지 가는 보통의 일반적인 우리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주가 흐름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을 항상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 이제 5월 점검 좀 해보고요. 네. 점검 좀 해보고 그리고 이번 주도 또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6월 그 얘기는 그럼 잠시 저희가 좀 광고 좀 듣고 와서 네. 네, 한번 쭉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그리고 5월 장에 대한 한번 평가 그리고 이번 주 대응 전략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